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개항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이 맛있는 통닭 요거 두 마리 먹고요. 생맥주하고 소주 한잔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요거 두 마리 시켰습니다. 예, 두 마리. 예쁘죠? 예. 저희 생맥주 500 하고요. 생맥주 500 하고 소 참이슬 하나만 주실래? 아, 500 한 잔하고 참이슬 하나요? 예, 그러니까 참이슬도 이즈백으로요. 이즈백. 예. 이야, 진짜 와, 대박입니다. 와. 딱딱한 거. 딱딱한 거. 여기 어디라고요? 다마치. 통닭. 예. 와, 잘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아. 소리 들리시죠, 소리가? 아니, 옆에 와 있고 있잖아. 금방 튀겨가지고, 따끈따끈한 게. 이야. 이야. 잘 맛있습니다. 맛있네. 제 좋아하는 껍데기. 뭘? 좋아하는 껍데기. 아, 예. 껍데기 좋아요? 예, 껍데기 좋아. 이 닭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껍데기를 먹습니다. 야. 근데 알맹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야, 보이죠? 예. 자. 딱 이렇게 아우 딱. 예, 따르는데 왜 딱 소리가 나죠? 예. 딱 한 다음에 예. 카스 이것도 질러 꺼내. 헤라도 질러고, 야. 저희는 진로를 사랑합니다, 예. 됐어. 진로가 우리를 안 사랑해서 탈이지. 아, 그러네요, 예. 아, 근데, 인간적으로.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 가마치가 싼닭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예. 어떤 분들은 싸서 안 먹는다는데, 그분들은 그분들이고. 아니 같이 싸다고 해서 맛없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값이 없잖아. 공짜잖아. 그렇죠. 아. 근데 그거야말로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 네. 값이 없다고 해서 그 숨 안 쉴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오늘도 우리 여왕님의 근데 왜 이거 여기다가 놔요?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내 거. 이거 왜 여기다 놨냐고. 아, 그래서 미안해. 이거 여기다 놓으면 안 되지. 지금 제가 여왕님한테 쿠샤리 먹어가지고요. 예, 술을 한 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술을 원래 안 먹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라도 안 먹고 싶은데 우리 여왕님이 지금 계속 쿠샤리 주네요. 잘 마시겠습니다. 이럴 때 뭔 말이 생각나는지 아세요? 무슨 말이 생각나요? 핑계 없는 놈이 없다. 에이, 그건 없다. 야. 야. 밥 먹었어요. 밥.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산소. 아, 그러네요. 예, 네, 산소를 공기한테 고마워야 되네. 질이 좋으니 안 좋으니 공기가 좋으니 안 좋으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네. 네, 좋으니 안 좋으니 하면서 그거 몇 분만 숨을 안 쉬면 죽는다면서. 그렇죠. 몇 분이에요? 한 2분? 2분. 2분 안 쉬면 죽나요? 아니면 공기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진짜. 여왕님의 권한으로. 근데 진짜 공기가 귀한 거네요. 귀한 건데 너무 흔해서 너무 당연하게 부먹도 생각 안 하죠. 갑자기 또 값싼 얘기 나와가지고. 아, 그런 얘기였네. 우리 너무 심오한 거 아니야? 심오한 대안이야. 아, 그런가요? 아. 말이야, 방금. 아. 여왕님 먹는 데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 이걸 우리가 집에서 튀기려고 하면은 기름값에 아. 아유 그 맞아요. 진짜 그냥 그 수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가마치가 저렴하고 맛있는 싼 거죠. 그렇지. 전국적으로 다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 국물 안 땡기세요? 국물? 국물, 그러니까 국물도 나 지금 뭐 생각이 많은데 뭘 먹어야 돼요? 여기 얼큰한 어떤 생이 있어요? 얼큰한 거. 아, 얼큰한 거 좋아요. 얼큰한. 여왕님 너무 좋아해서 얼큰한 걸.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담백하니까 얼큰한 거 먹어도 될 것 같아. 혹시 이거 냉겨서 싸가도 되니까 오뎅탕 하나 먹읍시다. 예. 절대 내가 먹고 싶어서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나는 어디까지 여왕님이 먹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주문하는 겁니다. 예. 오른발이 내가 걷고 싶어 걷는 게 아니야. 왼발이 걸으니까 걷는 거야. 이렇게 멘트 잘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구독자님들한테. 아, 이렇게 멘트를 잘하시면 안 돼요. 일단 누를게요. 너무, 야, 너무 맛있네. 고소한데. 저기, 뼈를, 뼈까지 씹었는데. 저기, 오뎅탕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오뎅탕이요? 예. 얼큰한 걸로. 그 원래 얼큰한 거예요? 고추, 청양고추예요. 아. 네. 네, 네. 맛있네요. 아,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야, 이거. 아니, 근데 오뎅탕 주문하면 술을 한 번 더 먹어야 되는데 쫓겨나지요? 당연한 거죠. 아, 예. 그래서, 예. 안 쫓겨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자님들 쫓겨나면 얼마나 소원하겠어요. 팔만 되면 무조건 CF예요. 예. 카스. 안 어울리죠? 예. 카스는, 예. 카스. 안 어울리죠? 예. 이거 빼고요, 그러면, 예. 카스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이름인데. 아, 그래요? 예. 요거 하지 뭐. 질로. 대신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질로? 예. 질로. 예. 예. 우리를 사랑해서 CF 얘기를 좀 해줘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맥을 하겠습니다. 소맥. 소맥 비율은 제가 비밀이니까 안 보여줄 겁니다. 예. 딱. 아, 내가 다 보이게 찍고 있어. 아, 예, 안 보이게 찍어. 손, 말해, 손을 막았습니다. 제가 글자 알고. 예. 우리 형님 얼른 착한데 내가 알아요. 내가. 뭐 막아봐야 뭐. 예. 이야. 여기가 주식사 테이블이 있어. 사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기울었나 봐. 테이블 있는 자리가 여기 바닥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아, 맛있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 게 네, 그렇죠. 뭔가 물건이라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는데 손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여왕님이 있잖아. 공기. 눈은 안 보이잖아. 공기가 이렇게 귀한지 몰랐네. 앞으로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네, 생각하겠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걸 손으로 어떻게 찾아요? 갑자기 또 어렵게, 이렇게 또 어렵게 하십니다. 또. 하나 어렵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찾죠? 감각으로. 감각으로. 아, 촉각으로. 촉각으로. 예, 아, 제가 맛있는 걸 찾았습니다. 촉각으로. 가시 눈에 안 보이는 거 그 손으로 찾잖아요. 예, 그렇죠. 맞네요. 우리 여왕님이 맛있다. 우리 여왕님은 내가 봤을 때는 야, 진짜로 옛날 말로만 여왕님이면 오늘도 무술이로 다 운전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띄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띄워주고 와. 그러니까 여왕님 할 때는 뭔가 이게 사선이 있어. 예. 복선이 깔려 있어. 예, 그렇죠. 예. 뭔가 일을 부려먹겠다는. 우리 구독자분들 꼭 그 아내분을요 여왕님이라고 부르세요. 진짜로. 그럼 모든 게 해결, 그럼 모든 해결 게 만사 해결이야. 네, 그럼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예. 기꺼이 무술인 노릇도 해요.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있잖아요. 딱 제가 먹어야 되거든요, 원래. 아, 상은 이렇게. 네. 근데 어떻게 그 따뜻하게 뭐라고 네. 이걸 렌즈를 갖다 주네요. 네,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 예. 다 못 먹으면 이거는 싸가지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탕을 먹고 네. 이걸 싸가지고 가죠. 좋네요. 예. 이거 좀 잘라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라줄까? 이 크기 이렇게 먹기 좋게. 네, 이렇게. 네. 아까 제가 화장실 갔다 왔다 손 안 썼어요. 예.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또 한 번쯤. 오자.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우리 왜 계속 나와? 야, 이거 뭐? 야. 익어서 먹고. 양이 많다 이게. 둘이 먹기는. 근데 이게 조그만 거 이런 거 놓고도. 네. 즐겁잖아요. 네. 거창하게. 근데 왜 이게 드라마 보면 그 회장님 나오는 드라마. 엄청 맛있는 거 놓고. 그렇지. 맞아. 그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맛이 하나도 없겠어요. 아, 그렇죠.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저 음식을 어떻게 먹나.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 들죠. 네, 맞아요. 지금 저는 열심히 먹고 싶습니다. 여행자가 대양은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습니다. 사실 안 보이셔서 그렇지. 근데 구조자님들이 우리 여왕님 자꾸 보여달라는데 큰일 났어. 예. 이미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언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는데. 아유, 지금 커피 들고 가는 거, 뭐, 앉아서 뭐, 손 흔드는 거. 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우리 구조자님들이 마음에 안 차나 봐. 성이 안 차나 가지고. 그럼 뭐를 보여줘야 돼요? 예, 빨리 10만이 돼야지.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해서? 아, 아유. 우리 여왕님이 벌써 방송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요, 야. 아유, 못생긴 얼굴을 크게 클로즈업 하면, 다 도망가시겠네. 안 보여주는 게 낫지, 차라리. 아, 여왕님 못생겼다 그러면 어떡해요, 공주가 무술이들 어쩌라고. 아니, 요새 무술이, 아니.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저기, 뭐야, 보여줬다 그러네. 구독자 100만 되면 보여줘. 아, 갑자기, 저기, 10번 뛴 거예요? 10만에서 10배, 100만. 아니. 아닙니다. 그냥 10만입니다. 그건 저희가 확실히 약속했던 거니까 그건 밀고 가야죠. 예. 아니 별거 없는데 못생겨서 그래요. 아, 우리 여왕님 못생겼다면 야 맞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네네. 쉬시는 날 있나요? 저희 월요일날.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 네. 여기 매주. 네. 매주 월요일날 쉬니까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여기 나가서 먹어도 돼요? 아까 옆 테이블에 있는 데 괜찮겠어요? 옆 테이블이 불편하시잖아. 아, 괜찮아요. 야, 이게 맛있겠네요, 이거. 맛있겠다. 농사님 제가 오다가. 좀 끓일까요? 네. 좀 끓여야 되네. 그래. 네. 네. 그거 엄마 다시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통.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한 마리 꼬가 한 마리 먼저 주시고 한 마리 해야 돼요. 나머지는 고민해서 보시고. 네네. 나 이것을 말하죠. 네. 이야, 참 맛있네. 아니, 치킨집 와가지고 웬 오뎅탕이냐 그러는데 이 오뎅탕을 안 먹어서 말을 마세요. 이 오뎅탕은요 거의 죽음이야 죽음. 아 이거 너무 크다. 잠깐만요. 흰국물 우리 여왕님 주고 하고 보여 보이긴? 응. 예, 아, 와 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예,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거 제가 먹고요. 자 우리 여왕님은요 제가. 미워하거든요. 제가 우리 영님을 이렇게 예뻐하지 않아요. 잘 찍어. 이제. 제가 우리 영님을 예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감하게 새우 두 마리. 원래 새우 두 마리 나오는데 제가 쓸게요. 두 마리. 그 다음에 요거 잡채들은 오뎅. 그렇게 하네. 야. 이게 뭐야. 스마일이네. 스마일. 야. 스마일 하나. 야. 스마일. 야. 네. 좋은 걸로 준 겁니까? 미워하긴 하네요. 미운 놈, 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비.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맛있는 걸만 골라주니. 네. 키리가 운전해야죠. 절대 운전하라고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운전하라고 준 거 아닌데 예. 당연히 운전해 주시겠죠. 예. 아우 맛있다. 근데 우리 여기다 청양고추 안 넣은 거 같은데. 아 그래? 좀 덜 매워요. 이거 넣을까요? 네, 네. 오래 씻고 들어주실래요? 아니요. 좀 얼큰한 생각 좀 다 넣고. 아니 오뎅이 예뻐요? 예. 이렇게 눈이랑 있고 코랑 있고 그러네요? 먹으려고 이게 무슨 오뎅이에요? 닭?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예. 아 이게 못 먹겠죠? 예. 원래 그런 겁니다, 예.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 근데 먹으면 또 먹게 돼요, 예. 자, 이거 간장을 찍는 거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아, 이거, 이것도 간. 아, 안, 못 먹겠다면서요? 눈 안 보이게 해서. 아, 못 먹겠다면서? 간장 찍어서 예. 먹어야지. 와. 아. 맛있나? 예. 아, 오뎅. 아, 배부르다. 큰일 났네, 이거. 이야. 그, 행성에 제가 차박지를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행성에 유명한 차박지 많잖아요. 오셔가지고,
네, 배달을 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는 좀 더 별도로 스티커 찍어드릴 테니까. 야, 근데 너무 맛있네. 여기 차박집 아니니까 오셔가지고, 예. 아. 배달이 된답니다, 배달이. 네. 예. 아, 배달 돼요? 예. 그럼 차박집 가서 배달시켜서, 예. 이거 왜 렌지 갖고 가서. 그치. 아니, 차박 오시는 분들 렌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렌지 있으니까. 지금 큰 거는 0이고, 야, 이거, 와. 이게 어떻게 해서 12,000원이 이게. 와, 맛있다. 와, 이게 표고거든요? 와, 맛있네요. 와. 원래 이거, 보세요. 꺾었죠? 잘라 먹어야 되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입니다만, 그냥 통째로 먹겠습니다. 야. 야, 그건 그거예요. 잡채. 잡채 오뎅. 잡채 오뎅인가봐요. 네. 이게 한입 베었더니 속에 네. 있네요. 아, 잡채 오뎅은, 예, 네. 가마치에만 있습니다. 맛있네요. 예. 맛있어요. 아. 소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야. 이제 술을 아껴 먹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아니, 이건 대안은 드셔. 아, 앵그리. 아. 아, 앵글이구나. 이거 있죠. 야, 우리 여왕님이요. 저 닮았다고 하면서 죽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겼나요? 예. 그럼 일단 10만 대자고요. 야, 앵글이. 예. 이거 저기 뭐. 아, 잡채예요. 그쵸. 유부잡채. 유부잡채. 복주머니가, 복주머니인데. 아, 유부잡채. 야. 아, 근데 내가 왜 앵글이 닮았냐고요. 예. 열받아서, 예, 열받아서 술 한잔 먹는 겁니다. 예. 절대 원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열받아서 먹는 겁니다. 예. 예. 앵그리는 원래 열 안 받아도 앵그리 모양.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말하면서요. 먹습니다. 예. 이건 버섯이네. 맞아. 와, 연 이거 있잖아요. 오뎅인데, 와, 이거 동그란 오뎅이거든요. 응. 아, 보여? 크기가? 도톰해 보이네. 돈가스 같아. 응, 크기가. 응, 도톰해 보이네. 네, 도톰해 보이고. 세상에. 잘 먹겠습니다. 야, 벌써 한 그릇이야. 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예. 그러니까. 전에 그 유튜브에서 오뎅 그 대형으로, 대형 공장? 네. 대형 생산하는, 뭐, 대량 생산하는 네. 그 봤는데, 진짜 저기 뭐야. 생선 살 해갖고 만드는데, 어우, 진짜 깔끔하게 잘 돼요. 이게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알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먹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알아요, 그냥. 아, 너무 맛있네. 아,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여기, 가마치 오뎅은, 우리 영님 스타일이 딱 좋네. 와, 얼큰하네. 예. 야, 이거 얼큰해요. 와. 완전 소주 한 잔이에요. 완전 소주 한 잔. 야. 근데 소주 한 잔 아니라도. 아, 그치. 우리 영님 소주 못 먹으니까. 맛있어요. 우리 영님은 알코올이 1도 못 먹습니다. 제가 운전 무술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알코올 분해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먹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자, CF 하면서 마지막 잔 따르겠습니다. 야. 예, 마지막 잔 따르겠습니다. CF 하면서. 야. 젤로, 이즈 백! 어우, 에너지 좋아요. 이즈 백! 어우, 좋습니다. 아, 제가 하려는데 그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 아무리 잘 나가시는 그 모델이라도 좀 안 되십니다. 예. 제 거 남겨주세요. 카! 스스스스스 스스스스 누가 뭐 귀여우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아, 예. 아, 네. 맛있다. 오뎅이 참 맛있네. 맛있어요? 아, 예. 이 청양고추를 넣었으니까 네. 좀 얼큰해질 거 해줬을 것 같아요. 얼큰한 국물을. 네. 느닷없이 이렇게 비밀면 어떡해요? 대한민국은요 바삭하면 바삭하게 가서 맛있게 먹고
산에 가면 산에 가서 맛있게 먹고 골목 앞에는 골목 앞에서 맛있게 먹고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맛있다는 거는 미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아, 저는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이 부럽습니다. 문만 열면 맛있는 거 있잖아. 골목은 문만 열면 아 근데 아까 여행 얘기 공기는 그렇다 치고 문만 열면 맛있는 게 있어. 야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예. 네. 문만 열면 애로점 있지 않을까요? 어떤 애로점이요? 공기 말고 김밥을 못 먹는다는 거. 그렇죠. 아 문제네. 너무 맛있어 이게. 시장 문화가 그냥 골목 문화가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은. 예 맞습니다. 예. 김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아니 우리도 지금 골목 문화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CF하면서 그렇죠? 우리는 김밥을 날마다 먹죠. 맞긴 먹는데 그래도. 네. 우리가 골목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리 먹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그럼요. 맛있네. 네, 맛있네. 이거 회사라고 하죠. 진짜 진지해. 또 드시면서 고기도 드시고 와 너무 맛있습니다. 예. 아 이거 좋아. 뭘까요? 이게 좋아. 야 지금 이걸 먹어야 되거든요. 이걸 솔직히 와 오뎅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차박도 가끔씩 하잖아요. 행사 차박집 와가지고 야 오뎅탕 와. 한번 이거 배달시켜가지고 됐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아 물어보시죠. 예. 아 진짜 부르탄 다 있잖아요. 차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사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너무 맛있어. 예 혹시 이거 배달이 이건 당연히 배달이 되고요. 네. 됐죠? 근데 이것도 배달이 됐나요? 오뎅탕은 저희가 배달은 못 하고 싶다. 아, 이게 오뎅은 나가면은 불어서 유일하게 전 메뉴 중에 얘만. 아, 얘만 배달이 안 돼요. 아니, 이제 먹어보니까 이게 배달이 되면 오는 사람들이 다 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얘랑 많이 먹어. 나가요. 많이 나가는데 네. 이게 육수를 따로 드린다 그래도 다섯 손님들이 뭐 어떻게 끓이는지 뭐 어떻게 중부 난방이잖아.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뭐 구조도 하고 주고 이러는데 잘못하면 지금 남았잖아. 이거 세 마리. 와 세 마리에 가져온 맥주 소주. 아 치킨값 너무 싼데요.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법으로 걸리는 거 아니에요? 법에 걸려갖고 갔더니 혐의 없으면 아, 풀어놔요. 여행 제가 풀어주지 마세요. 내 배 나오는 거 봐봐. 아, 원래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이 먹고 있잖아요. 아 근데 맛있네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맛있어. 아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 많이 쓰는데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 맛있는 게 맞는 거야. 많이 드셔요. 오늘도 여왕님과 이렇게 즐거운 맛있는 수다를 하면서 저녁 한때를 보냈네요. 가마치 치킨은 전국적으로 있는 체인점이니까요. 잠깐 밖에 나오셔가지고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돌아온 오란도란 얘기하시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서로에게 관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밖에 나오셔가지고 소주 한잔 하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를 마쳐볼까 합니다. 여행작가 대양TV는 매일매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행작가 대양TV를 춤추게 합니다. 앞으로도 여행작가 대양TV를 사랑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